1359번님의 사연이에요. 삼성 SDI 71만 원에 20% 비중 담고 있습니다. 최근에요, 이거 계속 빠지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 라는 사연이 올라왔네요. 그렇습니다. 작년에 또 11월 14일에 78만 3천 원 고가까지 찍고 이후로는 우하향 곡선을 쭉쭉 내리고 있는 흐름인데요. 전문가님, 오늘의 캔들을 봤을 때는 좀 바닥 따지고 좀 이제 추세 전환하려는 차트라고 좀 봐도 되는 건지, 아니면 아직까지는 좀 박스권의 움직임이 횡보될 거다라고 좀 우리가 예상을 해봐야 되는지 궁금합니다. 네, 지지 캔들 나오고 있는 거 맞습니다. 지지 캔들 나오고 있는 거 맞고, 지금 시청자님이 보내준 71만 원의 자리를 보게 되면 사실상 들어간 진입 자리가 좀 잘못되지 않았나라는 거 말고는 사실상 종목 선택 잘하셨고요. 그리고 올해 2023년도에는 71만 원이 아니라 목표가는 제가 볼 때 한 85만 원까지도 봐도 괜찮다라는 의견을 먼저 드리면서 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거기에 있어 가지고 전체적인 차트를 쭉 길게 보면요, 차트 보면서 설명해 드리면, 자, 지금 71만 원이 사실상 고점처럼 보이고 흘러내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들 큰 차트로 길게 한번 볼게요. 어찌 보면 전 저점을 높이면서 우상향 차트라는 걸 좀 볼 수 있죠. 자, 무슨 말이냐? 자, 과거 이제 작년이었죠. 2022년 3월 15일 날 사실상 47만 원, 그다음에 최대 저점이 자, 7월 달에 51만 원. 다음에 자, 9월 30일이었죠. 9월 말에 55만 원. 그리고 오늘 지지 캔들이 나오면서 전 저점에서 터닝하는 자리가 나오면서 60만 원입니다. 우리는 길게 보면 우상향인데 고점에서 빠진 걸 보게 되면 어떻게 할까? 걱정일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더 2024년 상반기나 하반기 넘어가는 상반기 이제 이 시즌에 맞춰 가지고 제가 보는 80만 원은 돌파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. 거기에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자리를 보게 되면 오히려 더 없는 사람도 이제 관심을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.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오늘 지지캔들이 만들어지면서 변곡전제를 잘 만들고 있는데 오히려 더 LG 에너지 솔루션은 지금 보유해서 물량이 사실상 올해 이번 달 좀 기다리고 있다 보니까 간당간당합니다. 그러나 삼성 SDI는 그런 물량 전혀 없이 오히려 더 이제 4분기 영업이익이 지금 현재 컨센 이상으로 부합한다는 예상 수치가 나옵니다. 자, 무슨 말이냐면 2021년도에 1조를 거둬들였습니다. 2022년도에 1조 8천억입니다. 전년 동기 대비 얼마? 77%의 영업이익의 성장을 보이는 시가총액 40조짜리가 대한민국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정도인데, 자, 여러분도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. 오히려 더 이제는 없는 사람들까지도 이제는 조금 이 하단을 어떻게 다지느냐에 따라 가지고 터닝 자리가 좀 나올 것 같습니다. 먼저 LG 에너지 솔루션은 오늘 자리를 돌렸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번 주에 삼성 SDI도 추가적으로 이제 돌리는 자리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, 자, 마지막 지지 라인을 꺼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지금 보내주신 분이 비중 20%면 충분하고요. 자, 그러나 57만 1,700원, 다시 말해서 57만 1,000원 자리를 만약에 이탈하면서, 자, 저번 주 1월 5일에 나오는 세럼봉, 다시 말해서 장대 음봉이 나오게 되면 20%가 아니라 10%만 들고 가자. 10%만 들고 가다가 21선 돌파를 하는, 자, 작년이 있죠? 요 자리였습니다. 자, 작년 캔들 보세요. 10월 11일 자리처럼 21선 돌파하는 관통형 캔들이 나오게 되면 나머지 10%를 떨어내는 걸 가지고 다시 진입해가지고 롱 포지션으로 가자라는 입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다시 말해서 가능하면 좀 트레이딩 하면서 좀 이 영원히 갈 거라는 맹신 말고도 좀 관리를 좀 하면서 끌고 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. 비중 관리 좀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환절평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.